네, 오늘은 혈관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6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붉은 반점이 파도송이 형태로 여러 군데 가슴, 팔, 배, 옆구리 등에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대학병원 진료도 받고 여러 병원에서 이제 검사와 치료를 했으나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신데요. 그런 증상에 더해서 컨디션도 굉장히 떨어지고 감기도 자주 걸리시고 그런 상태여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혈관암 검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역력 검사, NK 세포 검사라든지 부신호르몬 검사, 간 기능 검사나 콩팥 기능 검사 등을 병행을 해서 전체적인 현재 상태와 면역 상태, 염증 상태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고 또 자가 면역 질환 없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을 했었고요.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항체, 특히 이제 혈관염에서 유명한 안카항체나 그런 항체는 안 나왔고요. 부신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NK 세포 검사에서 NK 세포 활성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전반적으로 면역력 저하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NK세포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사이모신 알파 주사 치료와 함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면역 수액 치료를 했었고요. 비타민 D 주사 치료와 함께 부신 호르몬 수치가 낮았기 때문에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 수액 치료를 병행을 했습니다. 부신 같은 경우에는 부신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염증도 잘 생기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신 치료를 하는 것이 피부 문제라든지 관절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NK 세포 활성도를 올리는 치료와 면역수액 치료 그리고 비타민 D 주사, 비타민 D 보충을 통해서 증상이 빨리 호전이 되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내원하신 지몇주 만에 증상이 호전돼서 약물요법 으로 유지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약물을 점점 감량을 하면서 경과를 보고 있고 약물을 완전히 끊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의 어느 부위에 붉은 반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혈관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반점이 생긴 원인을 잘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치료를 하면 또 치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혈관염 같은 경우에 몸통, 뭐 팔에도 다 나타나지만 특히 하지에 심하게 붉은 반점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혈관염을 의심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상태를 모두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혈관염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